네, 생방송 제주엔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6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제주에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뉴스를 정리해서 듣는 이주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네, 아니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로 네. 채워주시던 박승호 기자님이요. 코로나19에 걸리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후배 기자님이 대신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네. 제주의 소리의 원소정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원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박성우 기자가 사실 이 자리를 굉장히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원소정 기자가 나와서 선배들이 방송한 걸 과연 어떻게 보고 있었나 궁금도 하네요. 네, 네, 제가 사실 생방송 제주엔의 열혈 청자로서 그렇습니까? 네, 매주 꼬박꼬박 챙겨보며 선배의 네. 활약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박성호 기자가. 네, 그럴 거라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잘해서 그 네. 자리를 한번 넘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패기와 이 솔직함으로 똘똘 뭉친 MG 네. 후배답네요. 약간 저랑 통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표? 네, 마음이 갔어요. 잘 부탁드리면서 네. 자,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발생한 지 어느덧 76년이 흘렀는데요. 4.3으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네, 네, 바로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가족관계 특례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이 1월인가요? 그때 이미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요? 네, 이번 개정안은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안부는 4.3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혼인 입양 특례를 도입했는데 이번 개정은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양친자도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뒤늦게나마 혼인신고와 입양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정말 기다렸던 유가족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호적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제주도청과 양행정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실혼과 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사상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들의 이제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서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70여 년을 기다려 온 정말 오래된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들의 명예가 잘 회복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지역화폐 탐난운전 포인트가 상향되면서 사용료도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탐난운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결제액의 3%에서 5%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 적립률을 지난 6월 1일부터 7%까지 더 늘리게 됐습니다. 사실 7%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탐난운전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7천 원이 꼬박꼬박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6월 한 달간 탐난운전 발행액이 지난 5월과 대비해서 23억 1천만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식당 가서 딱 했는데 정말 네. 그 포인트가 페이백이 딱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던데.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추가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가 318곳 있는데요. 이 가맹점에서 탐난운전을 사용하면 추가 5%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돼서 최대 12%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들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같이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또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버스에 승객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모습 상상되시나요? 아, 그럼 사고 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죠? 어디지? 화장실. 아, 요즘엔 뭐 근데 자율주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 속 모습이 됐는데요. 제주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자율주행 버스인 탐라 자율차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탐라 자율차 운행 노선은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1청사를 잇는 901번과 제주시청에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902번입니다. 탐라 자율차는 제주공항부터 신제주 로터리, 제주시청을 비롯한 교통이 혼잡한 도심부터 평화로와 같은 고속화 도로까지 달리게 됩니다. 또 너무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론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는 우리 사람도 운전할 때 위험한 상황이 돌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안전성 문제는 어떨까요? 네, 정말 안전한 걸까 걱정이 될 법도 하죠. 하지만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안전관리자가 탑승해서 비상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범 운행 서비스로 아직까지 평일만 운행하고 탑승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만 6세에서 13세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탈 수 있고 만 6세 미만은 안전상의 이유로 탈 수 없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서도 아, 저렇게 생긴 버스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요금. 이게 뭐 요금 내는 방식은 같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네, 네. 현금은 받지 않고 있고 우선 탑승 요금은 일반 요금과 같고 네. 현금은 받지 않는 대신 팀원이 결제가 가능하고 환승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버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어른들도 참 신기하실 것 같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 신기할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네. 상상하며 그렸던 그림이 현실로 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냉방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 의심해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멀리서 찾은 일이 아니라 그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박성우 기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또 좀 고생하고 계신데 요즘에 확실히 코로나19가 재감염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다. 재유행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표상 살펴보면 도내 6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첫째 주 10명에서 둘째 주 8명, 셋째 주 4명에서 넷째 주 6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를 했는데 7월 들어서 첫째 주 15명, 둘째 주 첫째 주에서 20명, 둘째 주에서 15명으로 2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내 한 요양원에서는 최근 2주 사이에만 전체 입소자와 종사자의 약 30%에 달하는 6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또 적지 않은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예전 팬데믹 시절 모든 게 막 제한이 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약간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코로나19는 이미 4급 감염병으로 하향돼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독감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고 하니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개인 위생 관리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되게 몸소 느꼈던 게 코로나19 때 한참 이제 막 감염이 많을 때 정말 위생관리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 감기 안 걸렸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유행하는 조짐이 보일 때 개인 위생관리 또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이들 물만 묻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 씻기 할 때 정말 이렇게 1분 손 씻기가 안 돼요. 정말 손 씻기 위생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쓰는 것까지 정말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신청을 해야 우리가 위생관리 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왕 기자님? 네.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이끌어 주셔서 네. 성우 선배가 자리가 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그 동굴 목소리로 아마 한마디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참 잘하는데? 라고 하는데 자리는 못 내놓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알차게 좋은 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